종목만 사용하는 것이 철칙이라고. 그 종류만 무려 5가지. 식초나 국물을 사용해서 쓰세요. 원래 식초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전통 식초는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5가지 곡물을 이용해서 술을 빚었고 또 그 술을 이용해서 식초를 빚어왔었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집은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 그대로 5가지 곡물을 이용해서 사과 식초를 만듭니다. 곡물은 하루 정도 물에 불린 뒤 가마솥에 찐다고 합니다. 손이 많이 가지만 전통 방식을 고집한다고 하는데 술을 빚는 것과 과정이 유사하네요. 원래 식초는 단술을 만들어서 술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식초라는 거야. 그게 오리지널 식초야. 전통 식초. 다섯 가지 곡물을 1시간가량 가마솥에서 찌고 나면 드디어 고슬고슬한 꼬두밥이 완성됩니다. 곡물이 잘 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사장님의 몫인데요. 잘 됐다. 기분 좋으시겠어요. 잘 쪄진 고두밥을 이제는 식힐 차례. 그늘에서 따뜻한 기운이 조금 남아있을 때까지 식힌 뒤 전통 방식으로 만든 누룩을 고두밥과 섞어줍니다. 아, 식힌 후에 이제 누룩을. 우리 아들이 전혀 전통을 그대로 고집을 해서 쉽게 쉽게 하면 되는데 쉽게 쉽게 안 하려나 우리 아들. 누룩을 그래서 성공하시는 거예요. 굳이 그런 거는 수입이 있을지 못 믿는다고. 쌀을 갈아서 또 만들고 나면 또 갈아야지. 하도 힘이 들어가 처음에 많이 쌓았는데 이제는 아 이렇게 하는 게 진실이구나 맞다 싶어 지금은 나도 그걸 하는 해. 식초를 만들 때 사용되는 누룩 역시도 옛 방식 그대로 직접 만드는 사장님. 야. 물에 불린 쌀을 기계를 이용해 곱게 빻아서 준비한 뒤 누룩틀에 넣고 발로 꾹꾹 밟아줍니다. 백옥같이 하얀 피부 자랑하는 누룩. 이렇게 만들어진 누룩은 볏짚 위에서 15일간의 숙성 기간을 거친 뒤 다시 곱게 빻아줍니다. 정말 수제로 만드시는.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손도 많이 가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사장님의 철칙입니다. 이 귀찮고 복잡한 과정을 왜 굳이 이렇게 고집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통으로 만들어진 식초가 찾아보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명감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 고두밥과 누룩 그리고 물이 항아리 안에서 잘 섞일 수 있도록 힘껏 저어주면 됩니다. 우유빛깔을 띠고 있는 이것을 15일간을 발효시키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변한다고 하는데요. 누룩 익어가는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 움직여요. 보글보글 소리만 들어도 향긋한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네요. 소리구나. 냄새가 거의 막걸리 같아요. 아,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막걸리라 보시면 돼요. 막걸리는 체에 걸러진 뒤 다시 항아리로 옮겨져 어딘가로 이동을 하는데요. 정말 복잡하네요. 이곳은 바로 식초가 마지막 발효를 거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열선을 넣어 만든 발효 항아리에서 약 45일간 묵혀두면 하얀 점막이 생기는데 이것이 초상균이라고 합니다.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도합 며칠 걸릴 거예요? 여기까지 수억 마리의 초상균이란 미생물이 막 이제 바가량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초상균에는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얼마나 더 있으면 이제 식초 되는 거예요? 여기서 45일 더 있으면 식초가 돼요. 그럼 이제 45일만 기다리면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더? 그 45일이 지나고 다시 1년이 더 지나서 식초가 돼요. 세상에. 오랜 기다림 끝에 만들어지는 곡물 식초. 1년간 이 땅 속에서 숙성을 한 뒤에야 상품 가치를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날짜들이 식초가 독에 들어간 날짜라고 하네요. 1년간의 기나긴 숙성 끝에 이제